자, 2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장이 문 10세를 가지야 있다. 자장이라는 제자가 지금 이후로 미래에 10대, 여기 10세라고 했지만 10대의 왕조야. 고려 왕조, 조선 왕조 이렇게 하듯이 이후로 10대의 왕조의 일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왜? 성인이시니까 공자님은 다 아실 것 같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혹시 지금부터 앞으로 1000년 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말이에요. 육시왈 야자는 그 가지야 할 때 그 야자 있지요? 야자는 일자 호라. 어떤 책에서는 호자를 썼단 말이지. 호자를 쓰면 어떻게 읽을까요? 가지 호잇가 이렇게 했단 말이지. 왕자 역성 수명이 위 일세라. 왕자, 이 왕이지? 왕. 왕자가 역성. 우리 역성혁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성을 바꾸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려시대 때는 왕씨가 고려의 성이었잖아? 왕건이니까, 태조 왕건. 그랬다가 역성을 한 거야. 조선시대는 이씨조선이라고 하잖아. 성을 바꾸는 것을 역성이라고 그래. 역성만 하면 되겠어요? 성을 바꾸고 수명. 뭘 받아야 돼? 하늘에서 내려주는 천명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수명이야. 역성 수명이 위 일세라. 그것을 여기서 말한 10세라고 할 때 세자 일세를 말한다 이거지. 그렇지만은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런 말 하거든. 세대라는 것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세대라는 것은 대략 30년을 1세대라고 해요. 왜냐하면 대개 자식이 나서 30살쯤 되면은 또 장가를 가잖아. 장가를 가서 또 자식을 낳지? 그걸 1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세대를 조금 더 폭을 넓게 한 왕조가 바뀌는 걸 가지고 세대라고 했다 이거야. 자장이 문 자차 이후 10세 지사를 전지호이까. 자장이 묻기를 자자는 붙어 자자야. 차는 2차자지요. 여기로부터 이후로 10대의 일을 가히 미리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다 이거야. 재왈 은 인어 하례하니 소 손익을 가지하며. 은나라와 하나라가 있거든. 하은주를 삼대라고 해요. 근데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인했으니, 인했다는 건 뭐예요? 좋은 점을 본받았으니, 따랐으니 그 말이지. 소 손익을 가지하며. 손자는 덜어낼 손자고 익자는 더할 익자야. 옛날 예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갖다가 더할 바는 더하고 덜어낼 바는 덜어냈다 이거야. 그것을 가지하며 미리 알 수가 있으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주인어 을례하니 주나라는 은나라 예의 정치를 예도를 인했으니 손익을 가지하니 더한 바와 덜어낸 바를 알 수 있으니 기호 계조자면 수 백세라도 가지으니라. 혹시 주나라를 계승해서 다른 왕조가 생긴다 하면 계속 이어져 나갈 거니까 백세라도. 여기 아까 10세를 가히 알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 10세는 커녕 백세라도 알 수 있을 거다 이거야. 마씨왈. 마씨는 마융이라는 사람이에요. 동안시대 때 사람인데 굉장한 학자죠. 소인은 인할 인자, 인한 바는 위 삼강오상이요. 삼강오상이 뭔지 알아요? 삼강이 뭐지? 삼강이 뭐예요? 삼강은 군위신강, 임금은 신하들의 별이가 되고, 부위자강,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되고, 부위자강, 부모님은 자식들의
별이가 된다. 그럴 때 별이라는 것은 기대고 의지할 만한 곳. 자식들은 부모님하고 기대고 의지하고 살 만하지요. 그렇게 보시면 돼. 오상은 뭐예요? 인의 예지신 이게 오상이야. 오륜이라고 할수 있죠. 소인은 인한 바는 바로 삼강오상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부모 자식이 없을 수 없잖아. 형제지간이 없을 수 없잖아. 소손익은 그러니 더한 바와 덜어낸 바라는 것은 문질삼통이라. 문질삼통을 말한다. 이 문질삼통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 밑에 설명이 나왔으니까 볼게요. 운은 안 삼강은 위 군위 신강 거기 나와 있네, 그지? 운은 주자가 당신의 견해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살펴보건대 삼강이라는 것은 군위 신강,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부위 자강, 부모님은 자식들의 별이가 되고 부위 처강이요,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되고. 오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의 예지 신이다 이거지. 문질은 뭡니까? 문질은 위 하상충하고 하상추 이게 3대라고 하는데 하나라는 충을 숭상했고 충성됨을 상나라는 질 본바탕을 숭상했고 주나라는 문체를 숭상했다 이거야. 그래서 하상충, 상상질, 주상문 요거를 문질이라고 했다 이거지. 삼통이라는 건또 뭘까요? 삼통은 위, 하, 정, 건, 인, 하니 위, 인, 통이요. 하나라는 이 정자는 이게 정월 초하루야. 설날이야, 설날. 설날을 인,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할때 이걸 말했었죠? 그럴 때 인에다가 그러니까 자축인, 자월이 언제냐면 동짓달이에요. 자월은 동짓달, 지금 말하면 음력 11월. 축월은 동지섣달, 음력 12월. 그 다음에 인월은 1월달이야, 음력 1월달. 그렇게 보면은 하나라는 인월에다가 설날을 세웠으니 위인통이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 중심 세계라는 뜻이야. 인간 중심 세계를 했다 이거야. 그리고 상정 건축하니 상나라는 정월 이제 설날을 축월에 이렇게 세웠으니 위지통이요. 그거는 땅 중심 세계야. 땅 중심. 주나라는 정건자하니 자월에다가 정월달을 설날을 세웠으니 위천통이라. 하늘 중심 세계야. 그걸 삼통이라 그래. 삼통은 뭐라고요? 땅 중심, 인간 중심, 하늘 중심. 주나라는 하늘 중심 세계관을 가졌다가.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하늘은 자축인묘 할때 자월에서 열린대 하늘이. 그리고 땅은 축월에서 열리고 사람은 인월에서 열린대요. 그래서 이 지금은 설날이 언제지? 양력설은 따질 것도 없고 음력설은 언제일까요? 음력설은 이 주나라 때 세웠던 자월에다가 두는 거야. 즉 하늘 중심 세계관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삼통 중에서. 그 다음에 삼강오상은 예지 대체니. 삼강오상은 예의 큰 줄기야. 큰 줄기니 3대 상계에 하은주를 3대라겠죠? 3대가 서로 계승함에 이어나감에 개인지 불능변이요. 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변화시키지 못했고, 기, 소, 손익은 불과 문장제도
소과불급직한 연을. 그 덜어내고 더한 바는 문장이라든지 제도에서 조금 지나치거나 부족한 그것만을, 응? 그것만을 더하고 덜어낸 것일 뿐이니, 기이연지적을 금계각연이니, 그 이미 그렇게 드러난 흔적을 지금 다볼수 있으니, 그죠? 제도를 보면 알수 있잖아요? 즉, 자, 금, 이왕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후로부터 혹유 계주의 왕자면 혹 주나라를 계승해서 왕천하하는 이한 왕조가 생긴다면 수 백세지번이라, 비록 백세의 그먼 데까지라도 소인 소혁이 여풀 과찬이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것과 변화시키는, 개혁하는 것이 또한 여기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삼강오륜하고 제도, 문물, 그렇지? 기단 10세 이후와 어찌 10세뿐만 알수 있겠느냐? 100세까지도 알수 있다 이거야. 성인 소위 지례제 개 여차하니 성인께서, 성인들은 미래를 아시는 것이 개 여차하니 대개 이런 데에 근거를 해서 알수 있으니 비약 후세 참위 술수지 하게라. 후대의 참위 술수의 학문과는 같지 않더라 이거지. 참위 술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참위라는 것은 도참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도참 사상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기록해 놓은 거야. 몇년 뒤에 뭐, 그걸 뭐라고 하지? 예측하는, 예언하는, 예언가들의 사상이 참위서야. 술수는 뭡니까? 음양오행의 원리를 따져갖고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런 책들이 바로 술수야. 다시 말하면 뭐지요? 성인은 미래를 아시더라도 이렇게 근거를 두고서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알수 있는 거란 얘기지. 변할 수 없는 것은 일륜이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는 인간의 윤리가 있잖아. 그 윤리를 요약한 것이 뭐야? 삼강오상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런 뭐집 구조라든지 이런 뭐 이런 문물 제도 이런 기계 이런 것들은 변화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도 변할 수 없는 것과 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10대, 100대, 수천대라도 이렇게 미리 예측해 볼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이지, 그냥 뭐 미리 점을 쳐갖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호씨왈 자장지문은 개욕지례이. 호씨가 말하기를 자장의 질문은 대개 지례, 미래를 알고자 했어. 그지? 미래의를 알고자 했는데 성인이 언기 기왕자 하야. 성인이 공자님께서는 그 기왕, 이미 지나간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명제하라. 미래를 알수 있는 거다라고 밝혀주신 거다, 이거지. 이렇게 볼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왜 공부할까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미래를 알면 뭐 할까요? 준비를 해야지. 그쵸? 아, 이렇게 그냥 내가 탱자탱자하고 놀다 보면 미래에는 이렇게 그냥 가더라. 과거에 그렇게 살은 사람들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아하,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하라는 건 의미에서 역사를 배우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떠서 성인을 배우는 이유는 뭐지? 성인은 인간이 살아갈 때 원칙을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더 나갈게요. 부자수신으로 이지여 위천하에 불가 일일이 무례니. 이 부는 무릇, 그런 뜻이에요. 무릇 자수신, 수신으로부터 천하를 위하는 데까지. 위는 다스릴 위자예요, 그지?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데로부터 천하를 다스리는 데까지 불과 일일이 무례니 하루라도 예의가 없어서는 아니 되니. 예의는 뭘까요? 질서예요. 예의는 질서야. 천서천질이라고 써 있잖아요. 천서천질이 뭐야? 삼강오륜이야. 그지? 천서, 하늘이 펼쳐놓은 순서. 천질, 질서지, 질서. 하늘이 사람들한테 부여해준 질서니까 바로 윤리야, 윤리. 윤리를 삼강오륜이라고 했지, 옛날에. 그지? 윤리는 인소공유라. 사람 사람마다 다그 윤리로 말미암아 간다. 그 윤리로 살아간다. 그러니 예지 본연이. 그게 바로 예의 근본이야. 근본이니 상불릉 개호하하고 상나라가 하나라 때의 그 근본인 예의 근본인 천서천질 즉 윤리를 바꿀 수가 없고 주불릉 개호상이니 추나라가 상나라 때 해왔던 그 윤리를 바꿀 수가 없으니 소위 천지지 상경이요. 상경이라는 말이 핵심이지요. 이른바 천지지간의 상경이야. 경이라는 것은 법칙이야. 항상 변하지 않는 법칙이 바로 뭐라? 윤리다 이거야. 윤리의 출발은 어디다?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고 나랑 같이 태어난 형제고 그지? 이웃이고 그게 바로 윤리잖아. 양내 제도 문위는 만일 제도라든지 문위, 문위라는 것은 꾸미고 덜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혹 태과 즉 당손이요. 혹 지나치다면 너무 이게 지나치다면 마땅히 덜어내야 되고 혹 부족 쪽 당익이니 혹 부족하게 되면 마땅히 더해야 되니 익지손질을 더하고 덜어내는 것을 여시의지 그 시대와 맞춰서 이제 시대에 마땅하게 해야 되는 것이니 소인재 불괴니 그렇다 해도 그 인에서 이날 인자는 계속 이어서 나간다는 뜻이죠. 인에 나가는 것은 불괴 무너질 수가 없으니 신은 고금지 통해라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 같이 통용되는 의리다 이거지. 어찌 옛날과 지금만 통하겠어요? 미래까지 다 통할 수 있는 의리가 되겠지요. 인왕 출에면 지나간 것을 인해서 다가올 것을 추측해 나간다면, 그지? 수 백세지원이라도, 비록 백세의 먼 데까지라도 불과 여차이라 여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뭐다? 변하지 않는 윤리. 그렇잖아? 지금 사람들이 너무 버릇이 없고, 뭐,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변하지 않아. 형제 간에도 변하지 않아. 때로는 돈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거에 눈이 멀어서 혹 이렇게, 응? 그 마음이 열리지 못하는 수로 있어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은 변할 수 없다고. 그게 바로 이 글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장이 문십세를 가지야이까 육시왈야는 일자코라 왕자의 역성 수명이 위일세람 자장이 문자 차 이후 십세지사를 가천지호이까 제발은인어 하래하니 소손익을 가지야며 주인어 은예하니 소손익을 가지야니 기호
주자면 수백세라도 가지 아니라. 마시왈 소인은 위삼강오성이요, 소소닉은 위문질삼통이라. 운은한 삼강은 위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처강이요, 오상은 위인의예지신이요, 문질은 위하상충하고, 상상질하고, 주상문이라. 삼통은 위하정건인하니 위인통이요, 상정건축하니 위치통이요, 주정건자하니 위천통이라. 삼강오상은 예지대체니 삼대상계의 개인지 불릉변이요, 기소소닉은 불과문장제도의 소과불급지카니 기기이연지적을 금계가견이니, 즉차금이왕으로 혹유케주의 왕자면 수백세지원이라도 소인소혁이 역불과찬임, 기단 10세 이후와 성인소이 지례자의 개여찬이 비약후세 참이 술수지하겨람. 호시왈 차장지문은 개욕지례이 성인이 언기기왕자여 이명지하람. 부자 수신으로 이지여 위천하에 불가 이리리 무례님, 천서 천질은 인소공유라 예지 본야님, 상불릉케호하고 주불릉케호상이님, 소위천지지상경야오 양내제도문위는 혹태과즉 당소니요, 혹부족즉 당이기니 익지 손지를 여시의지 소인제 불괴니 신은 고금지 통의야람. 인왕 추례면 수백세지원이라도 불과 차이의라.